솔직히 저희 멘토분이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드려요 지금? 72차 가서 빙수 먹은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경입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지금 생산관리 유닛에서 실습하고 있는 김준범이고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14학번 부정익이라고 합니다. 안녁하세요. 저는 경영혁신시 SV 추진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SH 부서에서는 사실 제가 화학공학과라서 안전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환경이나 안전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진로를 보는 시야도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한 3, 4일에 한 번씩 트럭 타고 이제 공장 돌면서 현장도 직접 가보고 뭐 이게 컴프레서다 뭐 이게 무슨 뭐 히터다 설명도 해주시고 공정도 흐름도 알려주셔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이제 받았던 공통 교육에서부터 이제 공정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그 공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생산 기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산 최적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모든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원료를 사오면 이제 이 원료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농구장도 있고 식당도 굉장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신기했고 보통 이제 직급이 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원,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굉장히 수직적일 줄 알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깍듯이 해야 되고 근데 막 PL님과 뭐 대리님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농담도 치면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다 너무 친절하시고 친근하시고 처음엔 너무 딱딱한 분들이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먼저 말 걸어주시니까 아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걸 좀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비록 한 달밖에 일하진 않지만 실제로 많은 구성원분들이 저희를 정말 동료처럼 많이 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다가가기 어려운 걸 알고 그래서 약간 츤데레 같이 약간 좀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약간 유머스러운 분도 계셔서 되게 편했습니다. 저희 부산 저희 멘토님이 부산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뚝뚝하시기도 하고 약간 츤데레 같은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회식 갔을 때 되게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이제 다른 팀들한테 메일 보내서 아 혹시 이번에 실습생들 왔는데 이제 다른 팀 업무 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메일 보내주시면서 저희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되게 하려고 그리고 과제 선정하시는 것도 최대한 저희 의견 이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봐 주시고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멘토 성함은 최현수 대리님이고 인상은 되게 무서워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되게 저한테 너무 잘해주신 게 일단은 밥 먹을 때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뭐 있으면은 뭐 같이 따라가라 뭐 다른 팀에서도 뭐 교육이 있다면은 뭐 보내주시고 솔직히 저희 멘토분이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멘토분으로 다 잘 챙겨주시는데 저희 멘토분이 그것보다 조금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저의 멘토이신 정성 부장님께서 저를 웬만하면 항상 회의나 프로그램에 같이 데리고 가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선배이시니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랑 사회복지 쪽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현업에서 뭔가를 하나 이루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많이 보고 배우고 찾고 이러면서 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아 여기는 좀 정유회사니까 좀 딱딱할 거다 좀 무서울 거다 약간 그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 적응을 사실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다들 이제 저희를 먼저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4주라는 시간이 좀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오게 된 거 축하하고 근데 4주가 생각보다 길 줄 알았는데 엄청 짧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뭐 다른 사람이 날 찾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있는지 아니면 궁금한 거를 빨리 만들어서 여쭤보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배워갈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SV 추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나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정말 잘 알려주시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작정 이론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적응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거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도 했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사랑합니다. 최대한 통역 사랑합니다.